안녕하세요. 심생각의 임영준입니다. 뿌리가 말라가 잎이 노랗게 떨어지던 무늬 김기한 하나를 화분에서 꺼내어 물에 담궈준 지 2주가 지났는데요. 꺼내보면 뿌리가 생기를 찾고 잘 자라고 있으며 새축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아 오늘 화분에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무늬 김기한 하나를 화분에 심어 주었고요. 잎에 묻어있는 먼지 제거와 뿌리를 다져주기 위해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주고 난 후 뿌리가 과습으로 썩지 않게 환풍기를 틀어 통풍이 되게 합니다. 2시간 정도 통풍을 해 주었고요. 잎에 물기가 마르고 먼지도 제거된 것 같습니다. 김기 하나를 키우시다가 뿌리가 말라 잎이 떨어지는 경우 물에 담궈 주시면 되는데요. 물에 담궈 준 후 물이 깨끗하면 뿌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물이 탁해지고 거품이 생기면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난을 키우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심어준 김기 하나니 새축이 올라와서 풍성해지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